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제가 2차 시험 관련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들을 총괄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더 길어지겠죠? 우선 최대한 좀 많은 질문을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2차는 언제 봐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은미체 같은 경우에 실기가 이제 1월 14일쯤에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이랑 면접은 22일, 23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번, 2차 결과는 언제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1일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12월 31일에 1차 결과가 나오는 날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첫째 주에 나옵니다. 그다음 신규 연수는 언제 가요? 라고 하셨는데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보면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가 신규 연수예요. 그래서 도시별로 다르지만 보통 이때쯤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4번. 2차 변별력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변별력이 커지고 있어요.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1차를 잘못 봤는데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이번이 마지막 임고가 아니라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말 망쳤어. 내 앞으로의 평생 동안 임용고시는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언젠가 임고를 볼 거라면은 지금 한달 동안 준비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으신 마음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초수랑 재수 때 2차를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업이랑 면접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뭐를 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라는 건데요. 둘다 중요하지만 지도안을 포함해서 혹은 지도안이 없더라도 수업이 점수가 더 많아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밖에 없지만 어쨌든 교과라면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이 점수가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 준비를 많이 해도 당일 새로운 주제, 뭐 새로운 구상, 새로운 수업 모형이 나온다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줘도 내가 기본치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상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면접 중에서 수업을 어쨌든 연습을 더 많이 하셔라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해요? 매일 개념을 암기하시고 매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수업 1회, 면접 1회 이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초반에 수업을 연습을 하시겠다 하면은 수업은 두번 이상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오전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스터디를 통해서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고요. 그 다음 저녁에는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독서실 가서 개념을 암기하시고, 밤에 연습 한번더할수 있으면 연습하고 자고, 이런 사이클이 매일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결과가 나오고도 준비해도 되나요? 라는 건데요. 안될 거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붙은 케이스도 있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안될건 없는데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는 요 정도고요. 그다음 9번. 확실하게 망쳐서 기간제를 알아볼 건데, 2차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완전 망쳐서 나는 2차를 보지 않을 텐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경우에 기간제로 간다 해도 어차피 수업을 반드시 할 거잖아요. 업무만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처음 기간제를 하는 거라면은 2차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교생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서울을 가야 하나요? 인데요. 혼자 연습하기가 힘들다면은 스터디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이 온라인 스터디가 적성에 안 맞을 경우에 오프라인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지방이어서 스터디가 힘들다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번 하는 스터디를 구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스터디를 구하라고 해도, 구해도 후회가 될 때가 많을 거고요. 구하지 말라고 해도 스터디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그 다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때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좀 짧게 편의상 하려고 우선 여기까지를 1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